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만삭의 위안부가 담긴 희귀 영상이 공개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귀한 진짜 그렇죠? 그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죠, 여러분. 보통 위안부 사진 그러면은 이렇게 그쵸? 그 일본군한테 이렇게 억류되어 있거나 감시하에 있어서 이렇게 그쵸? 아주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의 사진이 많았는데, 요번에 만세를 부르는 사진도 있고, 그래서 참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KBS가 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44년 9월 중국 민난성 숭산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미중 연합군에게 구출되는 장면을 담은 희귀 영상을 발굴했다. 야, 이 영상 속에는 만삭의 위안부로 알려진 고 박영심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 있다. 만삭의 모습으로 억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서와 사진은 다수 있었지만 영상은 희귀한 편이다. 그래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날 한국방송이 발굴 공개한 영상은 박영심 할머니 등 일행이 미중연합군에게 발견되는 상황이다. 어후, 진짜 54초 분량 1분당 남치네요. 한국방송은 쪽은 영상이 촬영된 날은 1944년 9월 7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그 해방되기 1년 전쯤이네요. 그래서 미중연합군이 중국 인난성 숭산에서 100일 동안의 전투 끝에 일본군 진지를 함락하던 날. 당시 진지에 남았던 일본군 대부분이 자결한 뒤 위안소에 남아있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탈출했다가 연합군에게 발견된 상황이다. 야, 진짜 극적이네요. 발견되는 상황인가봐요. 와, 되게 생생하다, 그죠? 이 머리 헝클어진 것 좀 보세요. 야, 진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죠? 아, 예, 이게 바로 만삭의, 그쵸?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그죠? 요 두 분이 지금 같은 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요 분하고 같은 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영상에는 만삭의 위안부 사진으로 알려진 고 박영심 할머니도 등장한다. 박할머니는 앞서서 2000년 이 사진 속 인물의 자신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다가 2006년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저 북한에 계셨던 분이시구나. 영상 속 박할머니는 당시 22살로 추정되며 배는 만삭으로 불러있는 상태다. 할머니는 연합군이 만세를 외치며 즐거워하자 어리둥절하던 표정을 걷고 이내 만세라고 따라서 외치고 있다. 야, 해맑게 웃고 계시네요, 그죠? 아이고, 얼마나 진짜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영상에는 박영심 할머니 외에 다른 위안부들도 눈에 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위안부 여성은 전투 중 크게 다쳤는지 한쪽 눈이 심하게 부어있는 모습이다. 어떤 분이지? 이분인가? 이게 부어있는 모습인가? 이게? 한국 방송 쪽은 이번 영상은 우리 방송의 다큐 인사이트 제작팀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발굴한 자료다. 그래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게 고증을 받아서 영상 속 인물들이 박할머니 일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 진짜. 참 가슴 아프면서도,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살아나시는, 딱 이렇게 구출되는 장면을 보니까, 그죠? 조금 뭐라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예,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